나치. 그리고 정당에서도 맞습니다.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. 총선에 패배했습니다.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골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직접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것은 완전히 그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의 결합으로 일치화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.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. 나치. 그리고 정당에서도 봤습니다.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. 총선에 패배했습니다.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골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? 네.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아까 인사 말씀하실 때 하시던데 그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 과연 누구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. 말 바꾸기를 일삼아가면서 그것이 다 국민의 눈높이인 것인가.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 또한 국민의 눈높이인가. 그것 또한 말 바꾸기고 아까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행위인데요.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 민주당이 부탁드립니다.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.